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레이니 어디에 다녀왔죠? 저희가 오늘 레이니 라티머죠. 라티머의 마지막 분양 사우스 빌리지의 프리뷰가 있다고 해서 다녀와봤습니다. 레이니 그 윌로비에서 가장 대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앞선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74에이커 부지에 들어오는 대략 9만 평. 네, 맞아요. 굉장히 넓은 부지에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사우스 빌리지 저층 콘도 이 두 동의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쇼홈에 갔다 와서 실제 똑같은 레이아웃을 구상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쉽게도 똑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플로어 플랜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키친과 베스룸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섹션은 이렇게 해두었어요. 컬러 스킨도 두 개 있었죠? 네,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샌드와 스톤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쇼홈에는 샌드로 베이지로 갖다 맞아요. 놨죠. 네, 샌드는 캐비넷과 바닥 마루가 베이지 컬러였고요. 그리고 스톤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하얀색 키친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원래 라팀을 사실 좀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매트 블랙 핸들과 하얀색 캐비넷이었는데 이제는 좀 찾아볼 수가 없고 베이지 또는 그레이 컬러의 캐비넷과 라미넷 바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카페트도 없어졌고요. 맞아요. 전부 다 라미넷 바닥이죠. 네, 그리고 에어컨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와우. 이전에 저층 콘도에서는 사실 에어컨이 있는 곳을 쉽게 찾아보기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는 밴쿠버 여름도 예전만큼 시원하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저층 콘도라고 해도 에어컨이 사실 좀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TMI 리얼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왔는데 실외기가 없는 그런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실외기가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내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노바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원래 라티머가 그걸로 좀 유명했잖아요. 에어컨이 없는 대신 구멍을 만들어놨죠. 맞아요. 네. 그래서 포터블로 뽁 껴서 그냥 뭐 창문 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부지에 설치하실 필요 없이 용이하게 구멍을 만들어놨었죠. 맞아요. 벽에다가. 구멍이 주로 위에 있었나요? 아래에 있었나요? 아래에 있었죠. 맞아요. 그 구멍 대신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달라붙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히펌프 시스템으로 난방도 된다고 합니다. 와우.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라티머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히팅 방식은 일렉트릭 베이스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겨울철에 이 전기 히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노바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을 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교해보면 일렉트릭 베이스보드 일반적인 쓰는 것보다 이 이노바 에어컨 또는 난방 시스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전기 히팅 방식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세요. 왜냐면 겨울에 히팅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 이노바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히팅을 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TMI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는 건 아니고 아쉽게도 거실에만 설치가 된다는 거. 우선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소중해요, 사실. 소중하죠. 이거 넣어준다는 게 어디야? 네, 저희 집도 개인적으로 서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직방으로 이제 해를 다 맞아요. 포터블 에어컨을 무려 제가 한 뭐 800불을 네. 주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본으로 거실에 지금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스티브는 서양 추천 안 하잖아요. 하지만 서양이라도 뷰가 있거나 그렇죠? 다운타운 뷰 있으시죠? 네, 뭐 메트로타운 뷰인 것 메트로, 같은데. 그리고 또 뭐 가격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에어컨이 있으면 서양도 추천할 수 있다. 무조건 서양은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서양도 효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 점이 세탁기가 LG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세탁기 건조기 다 LG 제품을 썼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빌딩 A, B는 전체 다 삼성으로. 네. 이것도 깨알 같은 거 제가 좀 알려는 드리는 네. 거고요. 또 하나가 EV. 완공이 2025년 겨울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좀 지연이 되면 진짜 2026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EV, 전기차가 엄청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진짜 그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라티머가 이거 다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알아왔잖아요. 기본적으로 파킹장은 다 하나씩 다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락커랑 함께. 일반적인 레벨 1 저희가 뭐 냉장고라든가 드라이 기능 그거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110V짜리. 110V.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레벨 2로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 스트라타 허가하에 일렉트리션 불러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네.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레벨 2 차저가 필요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실거주 할 때 어떤 평면도, 저희는 뭐 진짜 싱크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다이닝 테이블이 어떻게 동선이 돼 있느냐, 발코니 등등까지도 파악을 해서 네.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플로 플랜을 선정했죠. 맞습니다. 6층밖에 안 되지만 뷰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 사우스 빌리지 이 빌딩 B 북쪽으로는 이 인공호수가 조성이 될 예정이라서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죠? 사실 현재는 사실 볼품없긴 해요. 네, 이게 정말 조감도처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향후 뭐 한 3,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확실히 조성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그 이유가 네. 제가 네. 저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인공호수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북창이 인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동쪽에는 지금 뭐가 있나요? 동쪽에는 바로 지금 이 라티머의 타운하우스가 있죠. 네. 네. 저희 고객분들도 거의 지금 벌써 입주를 하셨죠? 맞아요. 3층 루프탑에 있는 타운하우스잖아요. 근데 루프탑보다 이게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아마 5층하고 6층? 6층 네, 정도는 클리어하게 동쪽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타운하우스 동쪽에는 새로 들어오는 초등학교가 있죠. 맞습니다. 초등학교 있다는 것은 필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북쪽으로도 사실 또 그린 스페이스가 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 그린 스페이스가 이 라티머 74에이커에 몇 에이커가 지금 들어와 있죠? 17에이커죠. 17에이커. 네. 저번에 저희가 장학 퀴즈에서 나눴던 얘기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초등학교도 몇 년도에 들어오죠? 2025년에 들어오죠. 신학기가 9월 달이니까 맞아요. 네. 잘 맞아 떨어지면 정말 입주하면서 아이도 걸어갈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또 TMI 리얼터들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 아이들이 있는 그런 또 고객분들이 있는데 1층을 선호할 수 있죠. 아이들이 있는 경우와 강아지 그렇죠? 이런 분들은 패리오가 크니까 그러니까 조감도나 이런 거 보고 괜찮겠다 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모델하우스 가면 조감도가 따로 지금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 모델이.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 1층의 경우에는 경사도인데요. 이 1층은 스트릿 레벨과 같은 이제 레벨에 지어지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스트릿 레벨보다 한 층 뭐 아니면 반 계단 이제 낮게 지어지는 경우에는 채광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갔는데 뭐 반지 안에? 라고 또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사가 있죠.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1층이 더 온전한 1층이고 그래서 남쪽으로 갈수록 가려지는 1층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남동향의 1층은 키를 받고 이제 들어갔더니 아 잘 샀다라고 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뭐 무릎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호불호가 물론 갈릴 수는 있어요. 오히려 나는 좀 프라이빗하게 보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파실 때 밸류를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좀 일반적인 발코니가 다 있고 스트릿 레벨과 비슷하게 있는 유닛을 아무래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전화 주십니다. 2, 3년 뒤에 스티브 계획이 바뀌었어. 네. 그래서 많죠 사실. 나중에 파실 때도 생각하신다면 채광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건 피하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알려드리고 원베드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플로 플랜 원베드룸 플러스 플렉스 플랜 B죠. 네. 731스퀘어핏이고요. 플렉스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네. 워낙 요즘에 재택근무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플렉스가 있으면 정말 플렉스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플랜 B가 지금 남양하고 서양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2층에 이렇게 두 유닛이 있습니다. 두 유닛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코트야드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남양과 서양이 좀 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노바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깨알 같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플랜 B 옆에 비상구가 있죠. 오 맞아요. 네. 한쪽은 다른 유닛과 붙어 있지만 다른 한쪽은 비상 계단이 있어서 또 바로 다른 유닛과 붙어 있지 않다는 점. 프라이버시 네.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플랜이 지금 원베드인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건너편에 P라고 써 있는데 너무 좋아하죠 이거는. 펜트리죠 바로.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실용. 적이다. 자, 그리고 플랜 B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 가격은 바로 589,900불입니다. 예.
원 베드 플러스 플렉스. 네. 589900. 자, 계속해서.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플랜은 2베드 2베드 플로우 플랜이고요. 바로 C7입니다. 사이즈는 808스퀘어풋이고요. 향은 동양에 위치해 있고요. 네. 5층과 6층 각각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또 이 플로우 플랜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낭비되는 공간이 없이 오픈 컨셉이고요. 그리고 L자 키친과 더불어 아일랜드도 있고 방이 각각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 팬트리도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5층과 6층에 위치해 있는 C7 플랜이 아까 언급했던 동양의 그런 타운하우스를 클리어하는 그런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랭리에서 동양이다 하면 또 마운트 베이커까지 클리어하게 보이고요. 네. 특히나 이 5층은 이 발코니 보세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발코니에서 보이는 뷰가 동양뿐만 아니라 북향도 보일 거 아니에요. 아우 그쵸. 고개는 안 돌리나? 네, 돌리면 또 와우. 5층에서 내려다보는 인공 연못. 이거 C7 예상 가격은 어떻게 되나? 예상 가격은 719,900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계속해서.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플로어 플랜은 플랜 D5고요. 2베드 플러스 플렉스입니다. 사이즈는 1137스퀘어풋이고요. 네 굉장히 큰 측에 속하고요. 향은 서양이지만 저희가 이걸 추천한 이유가 뭘까요? 현관문을 열면 또 발코니가 바로 보여서 좀 뻥 뚫리는 개방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11자 키친이고 아일랜드가 보시면 4개의 바스툴이 들어가는 아일랜드라서 상당히 또 큼지막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깨알 같은 정보일 수도 있는데요. 키친 싱크가 어떤 플로어플랜은 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일부 플로어플랜 그렇죠? 네, 여기는 코트야드를 쳐다볼 서양 이 윈도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이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룸이 있어서 또 아이들의 뭐 장난감 방 또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피스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싱글 베드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서 멀리서 오시는 뭐 친척분들 임시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또 화장실도 있으니 네. 네, 아주 편리한 플로어 플랜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서양이다 보니까 또 해가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은 오히려 그레이 색깔, 컬러 스킨까지 제가 또 스톰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플랜 D5의 예상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예상 가격은 899,900불입니다. 오, 예. 지금 또 매력적이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해드릴 플로어 플랜은 바로 3베드룸 플로어 플랜인데요. F2A이고요. 사이즈는 1180스퀘어핏입니다. 이야, 거의 뭐 1300스퀘어핏이라는 거잖아요. 네, 거의 웬만한 사실 타운하우스 면적이죠. 네, 근데 그 타운하우스보다 더 넓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계단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께 또 추천드릴 수 있는 플로어 플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화장실이 3개라는 거.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플로어 플랜이긴 한데요. 방 하나당 다 화장실이 하나씩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안방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맞아요. 좌측 우측에 다 각각 전용 화장실 액세스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자 키친에다가 아일랜드가 좀 큼지막하게 있고 싱크가 아일랜드에 있어서 발코니 쪽을 향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인공 연못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6층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두 개가 생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마스터 베드룸에 하나 있고 다이닝 룸에서 나갈 수 있는 발코니가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 연못 뷰뿐만 아니라 아마 어느 정도 마운틴 뷰도 만끽할 수 있는 또 키친 싱크가 윈도우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런 면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플랜 F2A의 그럼 예상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 가격은 949,900불입니다. 야, 이게 제가 좀 놀라는 또 매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1280스퀘어피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절대적인 가격도 중요하지만 평당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퀘어피트당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스퀘어피트당 742불이더라고요. 와우, 정말 매력적이죠. 네. 742불이라는 거. 맞아요. 그 가격적으로 정말 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유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쪽 로이드 쪽 같은 경우는 또 같은 또 저층 콘도라도 1000불이 훌쩍 넘을 수 있는 부분에 비교하면 742불이라는 거는 스퀘어피트당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로어 플랜 설명 좀 드려보았습니다.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모든 유닛은 파킹 하나 그리고 스토리지 하나가 포함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기자 명단으로 들어가고 네. 뭐 15,000불, 20,000불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나중에 좀 기회를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관리비는 지금 스쿼프당 41센트라고 하고요. 네. 그 관리비 안에 뭐 운수라던가 실제로 뭐 관리할 수 있는 뭐
쓰레기라든가 조경, 또 조경 네. 그리고 또 맨지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가스비도 포함이죠. 어, 네, 맞습니다. 네, 5구짜리 네. 가스 스토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거주할 때도 널찍하고 쾌적하면서 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라티머 사우스 빌리지 먼저 분양하는 빌딩 B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디스클로즈 스테이먼트가 파일되면서 첫 계약을 실시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7월에 영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주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분양은 7일간의 리시즌 피리드가 있죠. 맞아요. 리세일과 달리 리세일은 이제 3 비즈니스 데이에 캔슬하게 된다면 0.25%를 셀러에게 줘야 하지만 분양은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캔슬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께 적합한 유닛을 적절히 딱 꽂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